시존. 시존은 자 이렇게 찢으신 다음에 커팅. 그다음에 예, 그 길이는 원장님들이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커팅. 자 여기도 이렇게 들어서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또 이제 디스커넥션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하고 나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쁜팀 마만드립니다. 자 우리 고객님요 오늘 제가 담양성을 해서 더블로 해서 또 에스컬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맞는 디스커넥션에서 허쉬 레이어드 컷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롱에 맞는 커트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하듯이 샴푸실에서 물을 적신 다음에 샴푸하듯이 아쿠아프로틴 A를 부터해서 조물조물조물해서 10번 방치했어요. 10번 방치하고 계속 생긴거 나와서 보니까 치즈성 껍질이에요. 껍질기가 물이 닿으니까 껍질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정도는 염색과 여러가지 안전의 시술로 인해서 경화되어 있으면서 소금산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치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처리 없이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C2 건강모예요. 건강모에다가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퍼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지금부터 밀파는 과정으로 보여드릴게요.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처리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펼치세요. 뭉쳐놓지 마시고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자,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한번 컬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자, 건강모로 제가 했는데도 3배 정도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저희 피카에 미친 연화라고 그러죠. 손상은 있지만 저는 지금부터 pH 9.5짜리예요. C1. C1에다가 파워하고요, 또 오일하고요, 이렇게 해서 믹스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한번 또 미친 연화, 깊은 연화예요. 발음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깊은 연화인데 제가 원장님들한테 미친 연화라고 미쳤어요. 손상된 머리 pH 9.5짜리로 도포하고 있으니까 미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도포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통통해졌어요. 그리고 윤기도 많이 나죠? 네. 자, 끝모발은, 이 손상이 있는 끝모발은 어떨까요? 네. 짱짱합니다. 네. 자, 이렇게 도포하고요.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샴푸실에서 트리플 연화까지 다 하고 나왔습니다. 담수 연화죠? 트리플 연화는 담수 연화예요. 자, 이 상태에서 또 크리닉이라 해서 저희 리페어 크리닉 폴레필 마스크 오일에서 리페어 크리닉까지 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자, 원장님들에게 물구나무 서기를 한번 할게요. 저희 피카에 미친 연화라 그래서 깊은 연화를 보고 나면 이렇게 예, 물구나무 서기가 간단하게 되면서 연화가 테스트가 끝나겠죠.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더블로 뿌리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자, 피카의 모든 펌에 있어서는 뿌리가 살아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피카는 이렇게 슬라이스를 얇게 뜨면서 더블로 뿌리를 살려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대로 13mm, 네 13mm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조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자,
이 상태에서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하지만 그대로 이 판넬 그대로 두시고요. 17mm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조절 하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하니까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자, 두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불고기져 있겠죠. 직각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뿌리도 보면 이분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러면서 그라데이션으로 예, 두상에 따라서 뿌리가 살겠죠. 예, 피카의 장점입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더블로 저희가 에스컬을 할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 자, 한 바퀴 반만 할 거예요. 일자적으로. 왜냐하면 방향성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자, 우측에 이렇게 한 판을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또 이렇게 한 판을 놔두겠습니다. 네, 자, 우측 먼저 들어갈게요. 네, 우측에 우리 고객님 머리가 또 잘린 부분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한 번 더 할까요? 수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 수분 조절 하시고요. 한 바퀴 반 정도, 한 바퀴 반 정도에서 우측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네, 제가 천천히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천천히 하셔도 조금 릴렉스하게, 저희가 피카는 봉이 길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하셔도 굉장히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모발이 손상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예, 버튼을 눌러서 예, 끄겠습니다. 그 다음에 덮개에 고온 열을 활용해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롱에는 저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덮개에 있는 고온으로 활용해서 네. 자,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수분이 빨리 건조되도록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앞으로 당겼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좌측. 자, 좌측도 마찬가지로 자,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 자, 수분이 많다고 생각되면 한 번 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 바퀴 반 정도? 네,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 부분이 한 뜸 정도만 수분이 건조가 되면 제가 이렇게 돌렸을 때 머리카락 튀어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톡톡톡하고 잘 튀어 올라와요. 자, 이렇게 해서 어머,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버튼을, 손잡이에 있는 버튼을 꺼주시면 이제 저온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덮개에 있는 고온을 활용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는 저온이 될 것이고, 겉에 있는 모발은 고온으로 해서, 네. 저희가 아이롱에 탄력 있는 컬을 얻는 거예요. 자, 피카에만 있어요. 해서 벌써 건조가 다 됐어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 한번 해볼게요.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자, 22mm예요. 피카의 22mm를 가지고 자, 끝까지 당겨서 수분 조절 하시는 거예요. 자, 끝까지 수분 폭발되지 않게 끝까지. 한 번 더 할까요? 수분이 많죠? 자, 한 번 끝까지, 끝까지. 자, 이렇게 수분 건조하신 다음에요. 조절을 하신 다음에, 자, 한 바퀴 반 정도에서 와인딩. 자, 수분이, 건조되도록 조금만 기다렸다가,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천천히. 천천히 올리면 이렇게 올라오죠? 네, 끝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에스컬, 더블 에스컬을 한다 그래서 원장님 계속해서 세 바퀴, 네 바퀴가 아니라 아주 쉽게 또 예쁘게 나오는 방향이 있어요. 자, 한 바퀴 반 정도 와인딩 들어가고 나면 덮개 아이롱 덮어주시고 예, 손잡이를 꺼주세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뜸 들이신 다음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동돌돌
다리시고 여기다 한번 다릴까요? 그다음 천천히 또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다리면서 컬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도끼 아이롱의 매력이겠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또 빨리 건조되도록, 그래야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똑같아요. 자, 22mm, 22mm입니다. 자, 수분 조절하시고요. 자, 끝까지 수분 조절합니다. 하신 다음에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 정도, 네, 할 수 있는 길이를 남기신 다음에, 자, 빗하고 아이롱하고 이렇게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쉽죠? 네, 굉장히 쉬워요. 샵이랑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무기가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겠죠. 요즘같이 굉장히 어려울 때는. 자, 덮개 아이롱.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요 손잡이를 이렇게 꺼주세요. 그럼 이제 저온이 되는 거예요. 아이롱은, 덮개 아이롱은 고온이에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전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올리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두 바퀴 됐죠. 뭐 세 바퀴 돌리셔도 되고 네 바퀴 돌리셔도 돼요. 또 다리는 것도 저처럼 두 번만이 아니라 원장님들이 보셨을 때 세 바퀴 네 바퀴 굉장히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자 내 앞으로 당겼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세 번째 판넬이에요. 세 번째 판넬. 자, 22mm 아이롱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이렇게 수분 조절하시고요. 네, 끝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딱 잡으신 다음에, 네. 이렇게. 조금만, 여기서 한 뜸 정도 건조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와인딩이 짧은 아이롱보다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그냥 릴렉스한 마음으로 조금만 기다려 주셨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다리시면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죠? 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네, 수분이 건조되면 이렇게 톡톡톡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자, 이렇게 해서. 아직 끝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네,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여기 손잡이를 꺼주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자, 잡으신 다음에, 네. 자,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네, 싹 다려주시고요. 여기도 싹 다려주시고요. 자, 네. 굉장히 쉬워 보이지 않나요? 네. 한 번 더 할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빨리 건조가 되도록, 네,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돼요.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세 번째 판넬이에요. 자, 피카에 22mm예요. 22mm를 가지고, 자, 이렇게 수분 조절 한번 하시고요. 손잡이에 온도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모발이 같은 모발이라도 또 손상은 다 부위별로 틀리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온도를 체크하면서 와인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온도를, 자, 또 포인트 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자, 모발마다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손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부분은 과하게 있을 수 있고 어느 부분은, 네, 어때요? 좀 건강할 수 있겠죠? 똑같은 그 모발이라도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럼 손상이 많은 부분에는 어떻게 해요? 온도를 좀 꺼주시고 손상이 좀 덜 있는 부분 온도를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자유자재로 온도 조절이 되니까 저는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네, 약간 이렇게 빠지는 거는 원장님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빨리 건조되도록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피카의 마지막 오른쪽에 마지막 판넬이에요. 자 이렇게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네 번째 판넬이에요. 오른쪽에. 자 천천히 해도 이렇게 빨리 끝나요. 네. 자 원장님들 그냥 편안하게 와이론 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덮개 아이롱 덮어주시고요. 자, 두 바퀴 그 다음에 싹 다려주시고 또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자, 다려주시고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내 앞으로 당겼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네 번째 판넬, 마지막 판넬은 폴리를 분사를 해서 제가 수분 조절을 할게요. 네. 원장님들도 이렇게 수분 조절 하실 때, 물보다는 폴리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네. 폴리가 이렇게 수분 조절도 되지만, 컬에, 그 탄력 있는 컬을 원하신다 하시면 폴리를 분사를 하시고, 와인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제가 층을 내다 보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단차가 굉장히 크게 있어요. 자, 거의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피카의 덮개 아이롱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네, 22mm 쉽게 쉽게 합니다. 이제는. 네, 자. 자, 두 바퀴. 오, 윤기 많이 올라오네요. 폴리 분사하니까 윤기가 엄청 많이 올라와요.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즘은 아이롱 펌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마무리 할게요. 그러면 우측이죠. 하나 둘 셋 넷. 좌측에 하나 둘 셋 네 개. 여덟 개예요. 앞에 아홉 열. 열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지금부터 또 방향성을 보여드릴게요. 요 한 바퀴 반 정도 제가 와인딩을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자 보시면 22mm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수분 조절하면서 자 요 한 바퀴 반 정도 요 리치 있죠.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돌리세요. 돌리셔서 자 여기서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글로브를 한 번 더 이렇게 여세요. 그래서 딱 닫아주세요. 그 다음에 살짝 텐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좀 잡아볼게요. 살짝. 네. 자, 조금만 더 뜸 들여서, 이렇게 빼시면, 요런 컬이 생겨요. 예쁘겠죠? 네. 또 좌측 한번 또 해볼게요. 네. 좌측은요, 아까 우측은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좌측은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자, 얘를 이렇게 돌리면서, 저, 쉽죠? 자, 여기서 한 바퀴 더, 반 바퀴 정도 더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텐션 한번 주시고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지만 자 마지막이라 제가 조금만 더 뜸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공 들이는데 우리 샵 안 오겠어요? 오죠? 자 그쵸 고객님? 자 이렇게 컬을 이렇게 만들면 예쁘죠? 네 이제 중화할 거예요. 중화하고 또 예쁜 결과 보여드릴게요.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저희 폴리필 마스크 오일 이렇게 해서 리페어 크리닉까지 다 하고 나왔습니다. 자 22mm거든요. 어때요? 탄력도 있고 예쁘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또 한번 풀어볼게요. 자 22mm로 해서 제가 더블로 또 방향성 있게 컬을 잡았어요. 자 뿌리도 굉장히 많이 살고 어때요? 예쁘죠? 네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어요. 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